지리산 삼신봉, 삼신봉에서 원시 문자가 발견이 됐습니다. 이 돌에 각인된 원시 문자가 지리산 삼신봉에서 발견이 됐는데, 이 원시 문자를 해독을 해보면은 이것도 이때에 하늘에서 내려오신 천자를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예언서입니다. 이 천부경 각골문과 같이, 천부경 각골문과 같이, 이 원시 문자도 천자를 나타내는 부호, 그 증거의 글입니다. 각골문은 그림 문자죠. 그림으로 그 뜻을 나타내는 문자에 그 뜻이 나타나 있습니다. 삼신봉 수톤에서 채자한 원시 문자 이것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삼각형이 있고 귀 있는데 이것은 화살표를 뜻합니다. 화살표. 이 화살표가 의미하는 뜻은 그 격암 남사고 예언서에서 궁궁을이 나오는데 바로 이 우주의 무한성을 뜻하는 삼각형 화살표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우주는 크기가 무한히 큽니다. 우주는 크기가 무한히 크고 또 물질이 작아지는 쪽으로다가도 무한히 작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이 무한성을 나타내는 도형으로서 이렇게 삼각형 두 개를 겹쳐서 우주의 무한성을 이렇게 나타내는 간략한 도형입니다. 여기서 삼각형은 바로 그 우주의 무한성을 뜻하는 우주가 무한히 크다는 뜻의 삼각형입니다. 여기 이 을은 새 을자로서 교감 남사고 예언서에 을이 나오죠. 궁궁을을이 나오는데 이 을은 새 을자가 두개 겹쳐진 것으로서 만자 팔랑개비가 돌아가는 그 모형으로서 순환의 이치를 나타냅니다. 이 순환의 이치라는 것은 이 우주에 있는 모든 물질은 없어지는 것이 없이 순환한다는 뜻입니다. 이 종이나 나무가 불에 타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물질로 변했다 또 재물질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계속 순환을 하는 것이지 우주에서는 없어지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을의 뜻은 바로 물질의 순환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궁과, 궁 화살표, 우주의 무한성을 뜻하는 궁과, 물질의 순환성을 뜻하는 을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이렇게 춤추는 모양인데, 무당, 하늘의 역사를 하는 무당의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이때에 모든 종교에서 오시는 분이 오셔서 하늘의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승의 지팡이를 지팡이 말씀, 십승의 이제까지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은 아홉수입니다. 구, 이 아홉수로다가 끝나고 이제 이 하늘의 역사, 최후의 심판의 하늘의 역사는 십승의 역사입니다. 이 십승의 지팡이 말씀의 사람이 만을, 만이죠, 이것이. 이렇게
모든 물질은 순환한다는 뜻의 이 만, 만을 쓰는 나의 방은, 나의 방은, 여기 방이 있습니다. 나의 방은, 지수화풍. 이것은 지, 그 영어 지를, 소리를 따서 땅을 뜻하는 뜻으로다가 썼습니다. 이렇게 이 갓골문에 이렇게 영어도 들어가고, 이렇게 한문도 들어가고, 숫자도 들어가고, 이것은 원시인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고도로 발달된 문명을 가진, 고도의 문명을 이룬, 과학기술을 이룬, 또, 지구상의 모든 문자를 창제하신 창조주가 이 갓골문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수화풍, 이건 불이 타고 있는 것입니다. 화풍, 바람이 불어서 날리고 있죠. 그래서 지수화풍의 38방입니다. 한반도 중간에 지금 휴전선이 있죠. 그곳에서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38방의 만의 십승의 가지 새 을이다. 그렇습니다. 이 38선, 한반도가 지금 38선으로 갈려져 있는데, 이 38선에서 이제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8목의 비밀을, 뜻은 바로 이 38선에 하늘에서 감춘 부지가 있는데, 바로 이렇게 생긴 부지입니다. 이 점선이 휴전선입니다. 이곳은 이렇게 휴전선이 아주 심하게 이지러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색깔 칠한 곳은 북쪽으로 되어 있는 부지고, 색깔 안 칠한 곳은 남쪽으로 되어 있는 부지입니다. 이것을 구획을 이렇게 하니까 이런 모형이 나왔는데, 이 부지를 남북 정부로부터 취해복권적으로다 위임을 받아야 합니다. 이 부지를 남북 정부로부터 취해복권적으로다 위임을 받아서 아리랑 동산을 설립하는 역사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예언된 모든 종교에서 오시려 한 분이 오셨다는 것이 그 증표가 되므로 이제 전 세계의 사람들이 전 세계의 지도자들이 이 아리랑 동산에서 하는 말씀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므로써 지금 현재 인류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공평하게 해결하여 인류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반도에서 인류 평화를 이루는 역사의 시초지를 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인류 평화를 이루는 동방의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글을 보면 요거는 사람 옆모습을 이렇게 그린 것입니다. 코가 있고 입이 있고 숨쉼의 판문점의 사람 이렇게 이제 판문점에서 인류를 숨쉼의 낙원으로다가 인도하는 그분은 사랑의 염색체, Y 염색체, 염색체의 갈래이다. 사랑으로서, 인류애로서 이 지구의 이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펼치는 역사입니다. 십자가, 그릇, 성배, 십자가 있죠. 십자가, 그릇, 성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래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재림을 하셔서 하는 역사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리랑 동산 부지가 바로 성배입니다. 나의
마디는 두 십승, 네, 두 십승의 판문점, 두 사람이 모셔서 하게 됩니다. 모든 종교에서는 두 분이 오신다고 되어 있죠. 불교에서는 쌍미륵, 기독교에서는 두 증인, 또 증산상제님 계통에서는 서신사명과 수부사명을 뜻합니다. 이렇게 두 분이 땅에 내리는 몸으로 이제 하늘의 분이 두 분이 땅에 내려서 실질적으로 몸을 육신을 가지고 이제 십승의 싸움 하늘의 싸움을 38선에서 임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38 판문점에 나는 으뜸의 사람이다. 이렇게 38자가 있고 이렇게 큰 대자가 사람이 자가 있고 큰 대자가 있습니다. 으뜸 한일자. 그래서 38 판문점에 나는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하는 으뜸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토끼띠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토끼 묘자를 썼습니다. 그렸습니다. 토끼띠의 날짜에 생년월일로 이렇게 출생을 한 갈래, 이렇게 역사를 펼치는데 사람들은 어느 방향이 진리 방향인지 그를 제시를 해주는, 인도해주는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인도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 발자국인데, 세 발자국은 이것도 화살표입니다. 이렇게 화살표이면서 세 발자국이 나타납니다. 세 발자국은 화살표죠. 과연 이세 발자국을 보고, 이 화살표를 보고 어느 방향으로다가 가야 할지 사람들은 그 방향을 모릅니다. 과연 세 발자국을 쫓아가면은 진리에 역행하는 수가 됩니다. 세 발자국은 진리의 역효금. 세 발자국은 이렇게 위로 올라가야 되겠죠. 세 발자국을 쫓아간다면은 새가 진행한 방향은 이 위로다가 진행하는 방향입니다. 발자국이 이렇게 나죠. 하지만 여기서 진리의 화살표의 길은 반대 방향입니다. 그래서 짐승인 새 발자국의 방향을 쫓아갈 게 아니라 이제 의식으로 인도하는 화살표 방향으로 쫓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진리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제 화살표 방향으로 쫓아가야 되는데 여기 이렇게 그 삼각형 화살표 그것을 반쪽을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이렇게 연결하면은 화살표가 두 개가 겹쳐진 것이 되죠. 삼각형 화살표가 두 개가 겹쳐진 모양입니다. 이 십승의 무한성의 심볼 바로 이 도형이죠. 이 도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겹쳐지면은 여기가 이렇게 우주의 무한성을 뜻하고 또 이것은 물질의 무한성을 뜻하는 삼각형 두 개가 겹쳐진 모양이 됩니다. 다윗의 별이 되죠. 그래서 이 심볼이 진리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하는 말씀이 바로 참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측량 말뚝을 박는 것입니다. 사람이 측량 말뚝을 박는데 38선 아리랑 동산 38선, 이 선이죠, 이것은. 아리랑 동산에 구획을 하는 것입니다. 아리랑 동산 부지를 구획을 하는 것입니다. 아리랑 동산 부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측량 말뚝을 구획을 해서 박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형은 사람이 측량 말뚝을 박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림 문자는 예, 요 모양인데 이것은 우리 한글 모음을 이렇게 그려놓은 것입니다. 아가 있고 오가 있죠. 이 의미는 예, 상제님, 증산 상제님이 예, 그려놓은 현무경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증산 상제님이 그려놓은 이 현무경을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모음이 있습니다. 여기에 모음이 이렇게 어가 세 개가 있는데 이 어를 요 목구멍에다가 갖다 붙이면은 아, 오, 움이 됩니다. 움은 여기 밑에 이렇게 예, 미음이 있는데 미음은 바로 요것이 미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예, 이 모음도 우와 아 모음도 바로 이 아오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렇게 붙이면 아가 되죠. 오가 되고 오음은 여기 요 모형이 예, 미음으로 되려고 이렇게 형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아오를 이렇게 예, 배치를 한 것입니다. 밑에 이게 미음이 생기게 이렇게 배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오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 아오음의 뜻은 바로 이제 천자가 가르쳐주는 발성 명상 소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발성 명상 소리가 입딱 불리고 아 소리에서 입술만 서서히 우물이면 이렇게 아옴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 발성 명상이 예, 발성 명상을 할 때, 예, 촉진되는 호르몬, 이 호르몬이 모든 질병을 면역하고 치료하며 의식을 각성으로 깨어나게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발성 명상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발성 명상을 해야지만이 이제 의식을 각성으로 깨어나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예, 그림 문자는 발성 명상을 하는 그 소리를 나타내는 예, 그림 문자입니다. 아옴 발성 명상으로 견주는 말씀 예, 둘 예, 남북의 이제 그 휴전선 북방한계선 남방한계선 둘 38선에 한반도의 38선에 아리랑 동산은 모든 종교 및 예언가들이 오신다고 예언된 분이 오셔서 펼치는 인류를 낙원 세상으로 인도합니다. 즉 구원의 방주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아리랑 동산은 이제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예, 이것은 이렇게 예, 휴전선이 있고 이렇게 뉘어서 보면은 휴전선이 있고 요것은 대치 군사를 뜻하는 것입니다. 군사들이 지금 북쪽 군사들, 남쪽 군사들이 대치를 하고 있죠. 휴전선을 경계로 대치 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치 군사가 있는데 이 군사들을 예, 이제 운행하는 군사들을 운행하는 운행의 이건 자전거입니다. 자전거 밑에 바퀴가 있고 핸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전거를 타는 것은 운행을 하는 것이죠. 이제 타고 가는 것이죠. 운행의 활, 이것은 활입니다. 활. 사람이 활을 잡고 있는 모형입니다. 활을 쏘는 사람, 예, 활을 쏘는 사람, 바로, 예,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에 이게 나오죠. 이렇게 활을 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활을 쏘는 사람은 이제, 예, 바로 이것이 활이라 그랬죠. 궁극월을. 그래서 이 우주의 무한성의 도형을 가지고, 심보를 가지고, 이제 역사를 하는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활을 쏘는 사람. 활은, 이것은 활이죠, 이것도. 이렇게 화살이 있고, 이렇게 예, 시줄이 있습니다. 활은 기러기
예, 집이다. 그렇습니다. 이 기러기가 이제 그 길이란 그 길조를 나타낸다고 하면서 이렇게 솥대를 세워 놓는데 이것이 솥대죠, 바로. 예, 기러기 솥대입니다. 기러기 솥대를 이렇게 마을 입구에다 세워 놓는데 이 기러기 솥대가 의미하는 뜻은 바로 이 만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만자 도용을 가지고 오시는 분을 맞이하라는 뜻입니다. 이 무한의 심벌 삼각형 도용을 가지고 이 안에 만자가 그려져 있는 이 모습, 이 도용을 가지고 오시는 분을 맞이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을 입구에 기러기 솥대를 세워놓는 것입니다. 기러기 솥대는 항상 두 개를 세워놓죠. 바로 기러기 여기에 기러기 세 글자가 두 개가 있다는 뜻입니다. 기러기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기러기를 항상 두 마리를 세워놓습니다. 기러기 솥대 두 개. 그래서 기러기의 집이다. 이렇게 기러기가 안에 들어가 있죠. 이 집이다. 이렇게 삼각형이 두 개가 겹쳐져 있는 이 우주의 무한성을 뜻하는 삼각형. 이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것은 뱀입니다. 뱀. 뱀 대가리가 있죠. 이것은 휴전선입니다. 뱀. 휴전선의 붉은 뱀. 이것이 현무경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현무경에 붉은 뱀이 있는데 이것은 창조주를 뜻하는 것입니다. 뱀이 왜 창조주를 뜻하느냐 하면은 DNA, 모든 생명체에는 DNA가 있는데 그 DNA가 마치 뱀이 꼬인 것처럼 그렇게 꼬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DNA 설계자라는 의미로서 뱀을 이렇게 창조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뱀이 있고 이 휴전선에서 창조주가 역사를 펼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자에 기러기가 들어가 있는 기러기가 들어가 있는 그 기러기는 만자죠. 이렇게 만자. 이 도형을 가지고 와서 역사를 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그 증표가 그렇다는 것을 이렇게 그림으로다가 기러기를 이렇게 상자 안에 들어간 기러기를 그리고 이렇게 만자를 그렸습니다. 바로 이 도형을 뜻하는 것이죠. 이 도형이 바로 그 뜻입니다. 이렇게 솥대는 화살표 도형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솥대에 기러기가 있죠. 이 솥대는 바로 화살표, 이 삼각형 화살표 도형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삼각형 이 화살표는 바로 이것은 우주가 무한히 크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지리산 삼신봉 스톤에서 발굴된 이 원시 문자의 뜻은 바로 이렇게 이때에 천자가 오셔서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예언서입니다. 그림 예언 문자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밝게 풀어드리니 이를 밝게 보시고 이제 천자의 역사에 따라 임하시어 진리의 길로 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 진리의 길로 임하는 사람은 이제 18세의 육신으로 젊은 육신으로 늙지 않고 죽지 않는 불사 영생의 반열에 이르게 됩니다. 이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 역사인가를 알고 이 역사에 따라 이르시기 바랍니다. 이 천부경 각글문도 같은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천부경 각글문을 풀어 놓았으니
이 천부경 각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이르는 마음은 돌아오는 목숨의 예도입니다. 이상입니다.